우리 고생해 주신 우리 할리 타는 배짱이 형님 감사합니다. 아유, 확실히 이뻐져서 완전 대만족스럽습니다. 아, 저희 군산에 그 형제님 중에 여기 할리 타는 배짱이라고 계시는데 여기 오늘 제 거 탱크를 리프트해 주기 위해 직접 정밀하게 다 이게 지금 네, 안녕하세요. 이 쇠가 상당히 이게 두껍네요. 와, 딱 봐도 휘지 말라고. 아, 딱 봐도 두께가 네. 이게 엄청나게. 예, 네, 와, OT. 네. 아, OT의 강철. OT의 강철. 네. 그래, 그래서 아니요. 와, 저런 걸로 해야 버티는 거죠, 그죠? 네. 네. 버티고 한 번 해놓으면 두 번 손 내릴 일이 없어요. 예, 네, 맞아요, 맞아요. 야, 아드님이세요? 네. 아, 잘생겼네요.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? 아니, 배우 같이 생겼네, 얼굴이. 젊었을 때 내가. 목 올라오지 말라고? 아. 다 양쪽으로 다. 아, 양쪽으로 다. 네, 칠해주세요. 네. 삽이 뿌려서, 네. 삽이라는 게 이제 하지 말라고, 빨갛을까? 아, 나지 말라고. 네. 볼트도. 볼트로 벌써 쫙쫙 생기는 거예요. 뭐 할리에 들어가는 볼트가 생기네요. 네. 아, 이 와샤도 스프링 와샤로 딱 이게 돼 있구나, 안 풀리게. 아, 이건 거의. 야, 이거는 거의 기성품이네. 네. 이야, 이 쇠. 네. 와, 딱 봐도 어마어마하네. 쇠가 좋은 거라. 네. 업체에다가. 이 볼트도 보통 볼트랑 다른 것 같아요, 보니까. 아, 특강 볼트. 이쪽 이 탱크를 고정하는 이 여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. 저 연장을 해서. 그리고 이 부분을, 이 부분 양쪽에 이 부분을 살짝 풀어주면 이 탱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, 여기가. 그래서 여기를 이제 완전 풀러서 저걸 연장 키트를 달아서 탱크 리프트가 되는 거거든요. 4cm 정도가 약간 올라가서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탱크업이 될 것 같습니다. 이따가는 이 탱크가 올라갔을 때 얼마 정도 이게 차이가 나는지 두 개를 이렇게 놓고 제가 비교하는 그런 사진이나 영상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남원에서 유치원 버스 오고 경주부터 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몰아붙이는가 그냥 남원에서요? 네, 그래갖고 경주 한번 붙었어요. 막 불이 남중에는 그냥 우다랑 하고 그냥 발라버렸더니 그냥 잭소리 못하고 뒤에서 쫄쫄쫄 따로 아이고 억지로 이렇게 뒤에다가 들이대더라고요. 막 15 있어? 할리가 인치 볼트라서 얘네들이 얼마세요? 그게 에. 주머니 하나만 잡을까? 이렇게 잡고 있어 여기.
둘이 원래 둘이 작업해요. 그렇죠. 예. 이게 탱크를 딱 받치고 있는 쇠구나. 아, 여기 있는 이 탱크를 고정하고 있는 볼트를 지금 뺐습니다. 쭉 빠져있죠. 그리고 여기도 나사를 헐겁게 지금 풀러놨어요. 탱크가 쉽게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2인 1조로 이 탱크를 들어서 볼트를 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딱히 맞네요, 양아주면. 여기서 여기가 딱 이게 4cm. 퍼펙트합니다. 완벽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어지간한 사람은 허도부도군요. 이거 진짜 어지간한 사람은 야, 탱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아 이쁘네요. 어, 완전히 틀리네 이렇게 보니까. 느낌이 훨씬 더 예뻐요. 탱크가 이렇게 확 올라간 게 보이는구나. 이쪽으로 이렇게 사선으로. 우리 고생해주신 우리 할리 타는 배짱이 형님. 감사합니다.